크리스는 물렸고요. 신영준 왼발로 때려봤습니다. 들어갑니다. 시즌 8호 골 신영준. 1대0 리드를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대0. 앞서다소 먼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습적인 중거리 슈팅 그대로 강릉 골문 오른쪽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리그 득점왕 경쟁 공동선두의 이름을 올리는 신영준 오랜만에 리그에서 득점을 신고합니다. 신영준이 왼발로 정교하게 찼고요. 황은주 골키퍼 손에 살짝 스치긴 했습니다만 약간 크로스바를 맞고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영준 선수는 리그 강릉의 공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시원이 차승현에게 센터 툭 찔러줬고요. 백승호 그대로 왼발! 백승호입니다. 백승호 부산에서 동점골을 신고합니다. 스코어 1대1. 수중전 이래서 모르는 겁니다. 경기 종료 정규시간 기준으로 8분을 앞두고 백승호가 벼락같은 중거리 슈팅으로 팀에게 동점을 선물합니다. 백승호 선수가 전반전도 후반전에도 여러 차례 위협적인 움직임을 많이 가져갔었고 결국에는 이렇게 시즌 5호 골을 신고합니다. 잘 밀어줬고요. 좋은 터치 이후에 등지고 바로 왼발 슈팅. 원체 임팩트가 강하게 들어갔었던 중거리였기 때문에 박청효 골키퍼는 이 슈팅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강